혹시 그 고의로 이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좀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?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되게 보지 않는. 저희도 체납할 이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대충은 이제 아, 이 사람이 내 능력이 없나? 아,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척이 있어요. 이 사람도 진짜 없구나. 말해보면 또 아는 것도 있고. 그렇죠. 그럼 이제 만약에 아, 이 사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파고. 이게 좀 그 체납자를 상대하는 각자의 좀 이렇게 TV라는 게 좀 있을까요?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. 담당자들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좀씩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. 많이 대화를 많이 해요. 대화하면서 계속 좀 친밀도 쌓아서 받는 경우도 좀 몇 건 있고요.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시죠. 체납자시고 한번 좀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. 네, 없습니다. 여보세요? 세금 납부할 때 안 됐나요? 아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없어요.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? 아니 이렇게 기약이 없잖아요.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 다 체납자가 잘한다.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제가 뭘 내겠습니까?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끊어요. 네. 일하고 있다잖아요. 일하면 돈을 벌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됐죠 뭐. 좀 며칠째 전화하면요. 네. 말이 또 달라져요. 왜냐면 그 기억을 못하거든요. 또 며칠 전에 좀 전화. 네, 여보세요? 예. 누구세요? 서울시청의 이용범입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. 자꾸 왜 전화 주시는 거예요? 없다니까. 아, 지금 일이 다 잘못됐어요, 지금. 제가 한번 뵈러 갈게요. 그럼 뭐, 저 말고 저보다 돈 많이 더 체납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요? 그래서 저 얼만데요, 좋다, 제가. 좋다. 한번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. 아니, 찾아뵙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세금 맞는 사람들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. 아니요, 다른 사람 다 안 그래요. 뭐 다 안 그래요, 다 이런 거 같은데. 네, 저 없어요, 진짜 네. 없어요. 아니, 넘자 보자고요, 한번. 아니, 뭐 자꾸 배워, 배워. 한번 오실래요? 어디를 가요? 사무실에? 아니, 왜 와요, 제가. 근데 아, 저기 저분 약간 좀 얄미운 스타일이시네. 네. 아, 이용범입니다, 이게로. 이용범입니다? 네. 약간 순간 좀 그죠? 아, 뭐야 이거 지금. 지금 약간 아니 뒤에는 약간 좀 이렇게 속을 좀 긁는 스타일이시네. 약간 이거 지금 어찌 가고 싶어. 네? 가고 싶었어. 아니에요. 아, 이제 지금 갈게요. 아니, 뭐 어딜 오해. 그럼 한번 오실래요? 아, 순간. 네. 아, 일단 봅시다. 어, 여기 나오네. 와.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 약간 네, 하다 보면은 친밀도가 좀 쌓이고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쉽다. 네, 그렇죠. 어떠세요?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지 잠깐. 저는 전화는 잘 안 합니다. 그럼요. 저는 바로 나갑니다. 그럼 만났어요. 만났어요. 예. 네. 네. 아, 또 오셨네. 왜 오셨어요? 여기 계셨어요? 네? 여기 계셨어요? 아, 여기 잠깐 뭐 놀러 왔어요, 여기가.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. 저희 아는 형네 집이지. 아, 그렇죠. 네. 조선을 딴 데 해놓으셨던데? 제가요? 아, 이제 그거는 딴 데는 이제 다 있는 거고, 여기는 저 친한 형네 집이라서 자꾸 놀러 온 거예요. 아, 네. 나가주세요.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나가셔야 됩니다. 네. 일단 오늘 갈게요. 네. 조만간 또 올게요. 여기 또 온다고요? 아니, 들어온다. 아니, 그러니까 두 분 다 말툰다는데 또 올게요. 또 아니, 계속. 와, 아니, 의외로 되게 무서우시네. 카리스마가 저도 모르게 시계를 가렸어요. 네. 아니,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또 올게요. 야. 아까 이게 좀 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괴롭혀야. 네.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. 그렇지. 딱 가서 이렇게 내세요. 그럼 기분 좋게 내시는 분 없거든요. 없으니까. 없죠. 그러니까 또 올게요가 이게 또. 와, 또 올게요. 그러니까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. 와.